4.3 당시 제주도민 2,500여 명이 군사재판을 거쳐 전국 형무소에 수감됐습니다. 벌써 60년이 넘게 지나 수용인 가운데 생존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사실조사와 명예회복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김찬연 기자입니다. 국가기록원에 남아있는 제주지방검찰청 수영인 명부. 4.3 당시 제주도민 2,530명이 군법회의를 거쳐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 수백 명씩 수감된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생존자들은 불합리했던 군사재판과 처참한 수감 생활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5명씩 새끼들로 묶어서 그냥 울루라 해서 돌아뜨게 올라서. 당시 수감됐던 제주도민 가운데 확인된 생존자는 40여 명. 이마저도 정부나 제주도가 아닌 4.3 도민연대가 1년 넘게 전주 형무소 수용자를 전수조사한 결과입니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다른 형무소 수감자들에 대한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살아 계셨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거 들으면서 조금 더 우리가 일찍 좀 움직였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기도 했었고 또 4.3이 발생한 지 66년이 지나면서 살아있는 수용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를 통해서 전과자라는 악인을 없애 수용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국가공권력에 의한 피해배상까지 논의돼야 합니다. 당시 유일무이하게 남아있는 국가기록원의 문서, 정부 문서입니다. 이 사람들의 희생의 진상을 밝히고 이 사람들의 법적 명예회복을 되지 않은 한 사상은 완전히 해결된 거 아닙니다. 몸과 마음의 상처를 안고 평생을 숨죽여 살아야 했던 수영인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명예회복.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남겨진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